와, 일랭이다. 쩐다. 야, 가자. 레벨도 45야. 배우자, 배워. 야, 일랭. 일랭이면 뭐 얼마나 노가다한 거지? 잘하기도 잘해야 되고 되게 많이 해야 되잖아. 난 안 나가. 아마 근데 괴물이 나갈 것 같은데? 괴물 안 나가나? 오, 이 녀석 안 나가는 거 보소. 괴물은 우리 편 레벨 보일 텐데. 패기가 있는 괴물 1레벨 아니야? 이거 괴물 1랭? 괴물도 1랭 아니야? 그 1랭이랑 같이 하면은 괴물도 만약에 지더라도 점수 더 많이 주고 이런 거 있나? 그런 게 있어야 돼. 안 그러면 누가 고랭이랑 합니까? 괴물은 맨랭인지 안 나오거든. 일단 전우님 하는 거 플레이 좀 볼까요? 내가 빨리 죽은 다음에 볼까? 아, 그건 좀 너무 민폐겠지?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싶어가지고. 죽고 볼까? 따라다니냐고? 어, 일단 오른쪽 밑에 보시면 고양이, 고양이 퍽. 저게 지금 불이 안 들어와 있는데 불 들어오면 활성화됐단 얘기지. 그래, 그 사람 쫓아다니자. 오케이? 그 사람 근데 일단 찾아야겠어. 근처에는 없거든? 저기 앞에 괴물 있다. 보이시죠? 저기 건물 쪽에. 발전기 하나하고 죽던지 하던가. 233점 실패해도 아 점수를 나눠서 주는구나. 아마 일로 올 것 같은데 못 찾으면. 안 오나? 일단은 종 안 치는 거 보니까, 종이랑 전기톱 소리 안 나는 거 보니까 트래퍼네요. 어? 야, 우리 일랭, 일랭 형님 걸렸어. 맞지? 저분 147. 뭐지? 내가 구해야겠다. 다쳤어. 누가 한 개 성공했고. 일부러 당했을 수도 있어. 점수 많이 먹으려고. 아까 보니까 메디킷 들고 있더만. 한 대 맞고 점수 채우려고. 킬하려고. 어? 아니야, 넘어지셨어. 당하셨는데? 구하러 가자. 1렙 걸렸는데 그냥 앞에 서 있는 거 보소? 덧도 설치 안 하고 그냥 죽이려고 하고 있어. 1렙 형님 어떻게 된 겁니까? 너무 게임을 많이 해서 피곤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? 그냥 죽이려고 하고 있어 지금. 1렙인지 알고 이러면 노퓨처인데. 어그로 끌자. 내가 어그로 끌게. 이거 봐! 나 뒤에 있는데. 때려! 앞에 서 있어서 못 구한다. 못 구해, 못 구해. 이 녀석 봐! 그냥 일렉을 죽일 생각이야! 얘들아, 발전기! 발전기! 전혀 그냥 1렙을 죽일 생각이야. 앞에 서 있어가지고. 못 구해, 못 구해. 막고 있어. 지금 앞으로 가야지. 구해줄 수 있는데. 못 구해, 못 구해. 1렙을 죽일 것이야. 발전기 하나 남았거든, 우리? 아니, 나를, 내가 한 대 딱 맞고 내가 딱 구하려고 그랬거든? 근데 나도 안 때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봐. 저거 죽일라고. 살인마도 랭 높나봐. 죽었어 1랭. 이거 빨리 해야돼. 우리 빨리 합시다. 빨리 빠져나가야돼. 어차피 나 지금 랭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여기 사는걸로.
좋았다. 좋으니까 이거 계속해. 점수 먹어야지. 안 해? 괴물 일로 오는데? 죄송해요. 일로 올 것 같아요. 이름은 만점 절대 안 되는데, 발작이 하나밖에 안 해가지고. 하나 하고, 하나는 3분을 밖에 안 해서. 나 개구멍 가야 되는데. 괴물 온다. 괴물 왔어. 무식하다. 일부러 한 대 맞으려고. 안 때리는 거 봐, 괴물 점수 안 주려고. 250점, 179점. 더 설치한다. 점수 먹고 싶으면 오라 이거야. 어? 개구멍 가고 싶으면 오라 이거야. 하지만 지가 걸린. 뭐지? 잘하는 사람 아닌 것 같은데? 자기가 설치하고 자기가 걸렸는데 저게 1렙이 저기 죽었다고? 이상하네. 근데 나 이대로 나오면 만점은 못 먹거든? 한번 해볼만해. 어차피 지금 죽어도 점수 별로 안되고 나가면 5000점 차이거든? 실패하면 5000점 차이? 가만히 서있는데? 발전이나 합시다. 더 설치하나 안하나만 보고. 때리지도 못해. 그냥 나가야겠다 그냥. 아 만점 안되는데. 1렙만 죽었네. 발정이 하나 하고 치료. 아 치료 발정이 하나 하고 그거 하고 치료했으면 만점 됐겠는데 그쵸. 1렙도 별거 없어요. 랭크만 높지. 그런데 프로게이머도 별거 없다고 생각 말할 부신이네. 별거 없긴 뭘 별거 없어. 그래도 1렙인데 오랫동안 하고 20렙이랑 1렙이랑은 그래도 차이가 있지 이 사람아. 차이는 있긴 있지. 레벨도 높고 그래서 스킬도 많고 경험도 많겠지. 친구 만나서 150점. 살인자한테 걸리면 1렙도 죽는 거 보셨죠. 운이 잘 따라줘야 돼. 뻥튀기 누구냐? 쉬는 곳 박예빈님 뵙상하게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체질사니까 연락 빠르구나. 뻥튀기 하나씩. 맵. 맵을 쓰는데 왜 맵이 안 보여? 여기 좀 할만하겠는데? 뭐 하는 거야? 헬팟인가? 뻥튀기 두 개씩은 기본이네. 괴물 온다. 근처에 있는 거 하나 하고 여기 뻥튀기 했으니까 당연히 오지. 또 트래퍼인가 봐. 고양이 퍽 36m짜리는 되게 좋겠는데? 날 보고 있는지 아닌지 딜을 안 봐도 알 수 있으니까. 트래퍼가 좋아서 그런가 봐요. 트래퍼만 하네. 트래퍼가 확실히 좋아. 발전기나 합시다. 여기다. 바깥쪽으로 돌면 별로 안 좋아. 좋다. NO! 괜찮아. 한 번 더 해. 150 그레이트. 저것만 잘 뛰어도 발전기 3개 정도만 해도 만점 훌쩍 넘을 듯.
괴물 모아줘. 한 명도 못 잡고 있네. 간다. 이번에 또 이기면 2랭 두 개 차가지고 19랭 갑니다. 19랭 정도 뭐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아 뭐야, 두 번 연속 재수없게 다 찼는데. 방심. 하지만 한 명 걸리면서 우리 쪽이 없다는 게 밝혀졌고요. 발전기 저기 보인다. 하나 남은 거 저기 있다는 건가? 아니면 했다는 건가? 트랩 설치는 했나? 어차피 하나 남았으니까 구하러 한번 가보자. 되는데 왜 그래요? 왜 막아요? 배신! 나 초처럼 날이지. 오케이. 문 열리면서. 저쪽에 한번 돌아서 있나 없나 확인하는 동안에 그냥 스피드로 빠져나가. 빨간색이 보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이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. 어느 쪽인, 어느 쪽 빨간 쪽인지. 노래 끝났지? 일단 눈으로 가야 되겠는데. 일단 나는 되겠죠? 만점은 될 것 같은데? 한 명 구해가지고, 그쵸? 트랩 조심. 오케이. 길로만 다니고 저기 지난 다니는 데 있죠? 점프하는 데. 가지마. 좀 보이는 길로만 다니고. 두 명 빠져나갔다. 만점도 안 될 텐데 쟤네들. 어? 왜 두 군데지? 괴물 저기 있다. 저기가 나가는 길? 여우스맨 더디 있다. 비켜! 아야, 아야! 아, 비켜! 아, 됐어! 너무 위험해! 괴물 저기 있단 말이야! 이 녀석 점수 먹으려고. 난 가고 싶은데! 저 안에서 하면 안 되나요? 어, 감사. 아니, 길 막 돋네. 손 하는 거 봐. 괴물한테 한 대 더 맞으면서 나갑시다, 오케이? 좋았다. 오케이. 점수 베리 굿. 좀 잘하죠 이제? 가겠다 싶거든. 그쵸? 14,000점. 나이스. 한 방에 가는 퍽이 있긴 있는데 아까 우리가 맞아봤잖아요. 안 가더만. 내가 제일 점수 많이 먹었어. 14,000. 봐봐, 저 나가네. 9,100개 못 먹었잖아. 이러면은 이게 뭐 안 찬다고. 응? 뭔가 했었어야 됐죠? 치킨? 자, 이제 승급전입니다. 이거 승급전이야. 이거 찍을까? 잠깐만. 미스터리 박스 할까고. 하, 8,000점인데 이걸 찍느냐 이걸 찍느냐인데. 이건 뭐였더라? 20% 비기너. This is happening. 부상 입었을 때 발전기 검사나 치료 얻으려면 성공 범위가 늘어나고 늘어난다. 필요 없어. 지금 이게 더 필요해. 늘어, 지금 얻으려는 범위 말고 지금 이게 필요해. 자일도 되는 메디킷이 필요해. 고양이보다 이게 나은 것 같아. 사람 구하면 점수 더 주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게 출구가 잠금 해제되면 동료 도와주는 포인트가 더 많이 받고 더 빨리 수행하고 치료하는 거. 고양이 사실상 무쓸모야 지금. 아니 고양이가 너무 12메타라서. 잠깐만, 다른 거 뭐 있지?
고양이가 이게 뭐냐면 고양이 알람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리 시료 해제 속도 그리고 돌리는 거 이런 게 좋아지는 건데 이건 좀 솔직히 별론 것 같아. 이거 아니면 데자뷰가 날 것 같은데. 범위가 좋은 범위가 아니야. 저거 보라색깔로 해야 돼. 더 등급 높은 걸로. 이게 12m 그 다음에 24m 36m까지 있거든요. 마지막에 스피드가 딱 있다고? 그러니까 힐 앤드 사보타지 스피드라고. 그냥 스피드가 아니고 전기톱이네. 개꿀. 물론 한방에 죽을 수도 있지만. 왜 다 모여있지 근데? 일단 450 먹고 시작했어. 점수 좀 계산 좀 플레이스맨. 아! 이런 트롤을 미안합니다. 얘들아 빠지자. 미안해. 괴물 나온다. 나한테 온다. 뭐 하는 거지 이제? 간주하는 건가? 갔는 줄 알았나? 못 봤나? 아니면 예측 플레이인가? 혹시? 다행이네요. 절 쫓아와서. 괴물이기 때문에 덫은 없기 때문에 마음껏 뛰어다녀도 돼. 저 괴물도 사람이죠. 본 녀석도 깻니님 감사합니다. 별풍선 2개 고마워요. 두근두근 소리 나는데 나. 아! 아 나였구나. 아 깜짝이야. 그냥 지나가는 건 줄 알았는데. 아. 아 너무 안일했다. 그냥 티걸. 구해줄 사람은 많긴 한데. 무슨 튕이는 안 보일 거라 생각했는데 갈고리 갈고리 여기 있거든. 일단 버텨. 와 세 명이나 있어 우리 도와줄 사람. 대박. 이렇게 되면 한 명이 어그로 끌고 한 명이 해야 돼. 얘들아 팀워크를 보여줘. 형 피 없어. 전기톱이라 조심해야 돼. 얘들아 안 돼! 포기하지 마! 그렇지 한 명 어그로 끌고. 발견됐다. 그렇지 그렇게 하는구요. 다른 애가 맞았어? 아니야 다른 애 지금 응급치료하다가 터뜨린거야. 너들은 지금 나 쫓아오고 있어. 젠장 나 또 걸리겠는데? 무식한 녀석이야. 살려주세요. 뭐가 없나? 나이스. 안 해줘도 돼. 아니다 해줘. 그래야 저 사람들도 점수 받으니까. 둘이서 같이 할 수도 있는 건가?
너무 잘 도와주신다. 여기 팀 왜 이렇게 팀워크 좋아. 다 같이 다녀. 대박이야. 무조건 3명씩 다 붙어있어. 근데 괴물도 그만큼 이쪽으로 올 확률이 더 높죠. 다 뭉쳐있으니까. 스카이프 하나 진짜? 발전기나 합시다. 나 점수 좀 모자라거든. 막기나 해가지고. 한번 걸렸네. 이거 하고 갑시다. 은행 앞으로 가자고? 나 구해준 사람이야? 하고 가도 돼, 아직. 아, 나 구한 사람 아니야? 아, 그래? 그럼 안 가도 돼.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. 어, 누가 또 했다. 그러면 나도 안 갔는데? 누가 저기 아무도 안 갔단 얘기? 견제단 한다, 지금. 한 명은 갔겠지. 한 명 더 있어야 돼. 전기톱은 한 명이 구하기 좀 애매해서. 한 사람이 갔겠지, 저기. 나도 갈게. 좀만 버티세요. 좀만 버텨. 간다, 구하러 간다. 어딨지, 괴물? 사람 잡고. 아씨. 아, 늦었네. 미안하네. 아, 다 왔는데. 지금 방금 구할 찬스였는데 견제단 안 했으면 살았는데. 괴물도 있었다고? 아 근데 괴물이 내 쪽에 안 보고 있어가지고 잘하면 구할 수 있었는데. 체력을 보고 가라고요? 그게 아니고 나는 저기 발전기를 보고 갔지. 발전기 하고 갔지. 아 바로 옆에 발전기 있었지. 맞아 잠깐만 근처에 있거든. 하나만 더 하면 되겠니까. 개구멍이나 찾아놓을까? 발전기 근처엔 괴물이 있을 거야. 지금 3개 남았거든, 발전기. 이건 한 거 같은데? 저쪽 차 옆에. 욕심 안 부리고 지금 만점 됐을 거 같은데? 탈출하면 5000점. 발전기 하나 정도만 더 하면 될 거 같은데? 어때, 생각하세요? 됐어, 이거. 누님! 누님 잠깐만! 잠깐만요! 빠르시네. 됐겠지? 아 애매한데 점수? 한 대 맞기가 힘들어. 이제 전기톱이라 전기톱만 쓸 것 같은데 한 대 맞으면 넘어져 버려서. 어? 뭐지? 시청장가? 양보하는데? 나 몇 점 먹었죠 지금? 전기톱 써야지. 전기톱을 안 쓰네. 굿. 19랭. 요. 뭔가 좀 뒷맛이 구리지만 어찌됐든 19랭. 좋았습니다. 널널하네. 그냥 갔어도 됐겠는데? 점수가 15000점이야. 15000점. 그냥 나갔어도 됐겠어. 좋았다. 아마 3랭이 양보한 것 같은데? 아까 지금 3랭이었나? 역시 3랭이 제일 높고 나머지는 점수가 안 되네요.